여러분,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 목사님은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신 종님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오가난 목사님, 아마 모르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에서 안 내려왔거들랑 여러분 오가난 목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운동과 구역조직을 통해서 44년의 세월 동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금상첨화로 제자훈련이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가난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사랑의 교회에서 실천하시고 이제는 제자훈련을 전 세계로 벗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바쁜데 오셔서 사역을 해주신 것을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합동 측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총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조 목사님이 저를 너무 과포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포장이 좋으면 속을 뜯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야단났다 싶었어요. 사실은 조 목사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겁없이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부터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 혀가 안 풀어져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거 머뭇머뭇하고 잘 안 되면 일단 좀 교체를 해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마 좀 말씀을 끝맺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난 40년 동안 한국교회 성장을 주도하고 또 세계의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놀라운 영력과 잠재력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냐고 일어나는 그 강인한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데 앞장섰던 교회, 또 조 목사님, 이 귀한 강단에 제가 서게 된 것이 무척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오늘 내일 모레 어쩌다가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약속을 해버린 집회니까 하나님께서 약간 제가 정신없이 약속을 한 것이지만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그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전도폭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은 아마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전도하고 싶어 뛰어나갈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어디서 봤느냐 하면 우리 집 사람한테서 봤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전도를 잘 못했어요. 또 목사 부인이 전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도망가니까요. 그랬는데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받고 두 달인지 석 달인지 받고 오더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웃에 뭐 전도할 사람이 있다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어나가요. 그리고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참 결신하는 걸 보면 막 그죠? 그동안 영적으로 막혔던 것이 뻥 하고 뚫리나 봐요. 굉장히 뭐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는 15년 전에 도입을 해가지고 아마 한국에서 가장 전도 폭발 프로그램이 정착이 잘 된 교회를 든다면 아마 우리 교회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백 명이 지금 뭐 전체 다 받은 분이 수천 명이 지금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뛰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는 뭐 공간이 워낙 좁아가지고 뭐 전도 한 만큼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 있어요. 그거 하나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에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형제여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기절초풍할 질문이죠. 언제 그런 거 생각이나 해봤나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칫하고는 대답을 제대로 못합니다.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나서는 꽉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거 참 기도하면서 많이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전도 폭발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은 수료 한 그 바지를 여기 달고 다니는데 퀘션 마크를 즉 물음표 두 개가 딱 들어있는 바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 처음에 불신자를 만날 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 당신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그 참 테러가 여객기를 가지고 자살해서 참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보셨죠? 저는 테레비를 통해서 특별히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있는 인상이 하나 있어요. 70몇 층을 비행기가 쳤는데 한 90층쯤 되는 데서 사람이 이제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죠. 창 밖에 서서 하얀 수건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 누가 살려주겠어? 한 40분인가 50분 지나고 나서 그 빌딩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잖아요. 테레비에서 그 손을 흔들고 있는 형제인지 자매인지 뚜렷하진 않지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제 마음에 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았겠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저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저 사람 아우 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주일학교 때 만약에 복음을 들은 것이 있다면은 저 시간에 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좀 부르면서 붙드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구원만큼 중요한 거 있습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앞으로 30년에서 50년 지나면 한 사람도 안 남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이 세상에서 떠날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고 살든지 간에 세상의 것은 다 풀이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다 들의 꽃과 같다고 했으니까 아무리 큰 소리치고 뻥뻥거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세상 것은 다 먼지 속에 묻히게 돼 있고 역사의 코나에 다 역사 무대 뒤에 숨기 마련입니다. 남는 것은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이게 절대적인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폭발할 때는 안 믿는 사람 보고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 나라로 들여보내신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묻죠. 자, 이 질문 바꿔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옥 목사님 무슨 소리요? 우리는 다 믿고 있는데 죽으면 당장 천국 가죠?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그러나 제가 목회 경력 지금 한 30년 하면서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질문하면 당장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정말로 평안함과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열 중에 네 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다 불안을 갖고 있어요. 믿으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 잘 못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큰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로마교는 원래 믿음이 50%고 선한 행위가 50%, 그래서 50% 50% 플러스 해가지고 100% 돼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는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그냥 선행을 하려고 아부성이죠.
선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교회가 교인들을 꽉 붙들고 있기는 좋아요. 너 당신이 이대로 안 하면 당신 구원 못 받는다 하면 벌벌벌벌 떨고 뭐 문둥이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꽃동네를 찾아가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로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보시고 만족하실지 안 하실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봐야 알아요. 로마 캐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불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예요. 대답하세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대답 잘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제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찔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반 이상은 찔려요 지금. 야 이거 내가 참 진짜 이거 오늘 밤이라도 무슨 진짜 뭐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자다가 죽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들이실까? 이런 불안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는 명함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이제 하는 자리였습니다. 남자분들이 한 8명이 모여가지고 저하고 한 3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육군 장성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당시에 완스타로 알고 있는데 별 하나. 어머, 굉장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어쩌다가 공부를 하는 중에 이 구원의 확신 문제가 이제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공부하다가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떠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확신하세요? 예,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그 다음에 또.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별 하나 달고 계시는 집사님에게 왔어요. 집사님 어떠세요?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군인들은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요. 얼굴이 탁 빨개지면서 목사님 저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 예 있습니다 하는 사람 보면 비가 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아 그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회에 나가가지고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면서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 예! 하고 도대체 그런 사람들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과 함께 삶이 그만큼 따라야 될 텐데 생활을 개차반같이 하면서 말이야 구원 확신이 있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구원 확신 받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도무지 인정 못합니다. 목사님 난 이런 질문하면 기분 나빠요. 기독교가 너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아요. 하도 엉터리 신자도 많고 이번 뭐 비단장수처럼 까면서 실제 살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 그런 사람들이 아 나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면서 거드름 피우는 거 보면 진짜 먹었던 게 막 그냥 도로 나오죠. 뭐 사실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이 양반이 기분이 상했는지 그 다음부터 제자 훈련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믿음이 좋아져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또 한편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들 그룹에다 끌어들여 놓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을 그러면 받는다고 확신하세요? 예, 확신합니다. 뭘 보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아, 나는 교회 다니잖아. 예수 믿잖아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날 매달 메시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확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 한장하게 만드네요, 해요, 진짜. 물론요. 아마 우리 조목사님 같은 분은 뭐 20대 벌써 청년 때 성인이 되어서 참 병들어 다 죽어가던 마당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시고 구원을 주셨으니까 아마 조목사님 같은 분에게 물으면 아, 나 몇 년 또 몇 달 며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참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 하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람이. 그러나
저같이 4대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소위 모태신앙, 뭐든지 못한다고 하는 모태신앙 말이에요. 뭐든지 못해 하는 모태신앙 말이에요. 이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중생 받았는지도 몰라요.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 다녔죠. 어려서부터 성경 잘 외웠죠. 주일학교 때 모범생이죠. 중학교 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되라고 야단법석을 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신구약 그냥 통독을 할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지만은, 날 보고 말이죠, 당신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날짜를 대고 시간을 대라고 하면 나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벙하고 멍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딱 붙들어가. 당신 지금까지 예수 믿은 거 헛믿었어.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오. 그게 무슨 믿음이요? 그런 확신도 없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니. 이러고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다 엉터리래. 그래놓고는 자기들의 교회에 자기들의 그룹에 들어와서 다시 배워야 된대요. 세상에 이런 사탄과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숱한 사람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면 알 거예요. 구원파라는 데가 바로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못하면 위험한 사안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세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확신이 없는 믿음을 누가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경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이 진짜 확신을 가진 믿음인지 다시 한번 검증해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검증해보라. 검증해보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은 너희가 무슨 자가 되기 쉽다고 했어요? 버리운 자가 되기 쉽다고 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과 다른 말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을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왜 성령이 인치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심령에 성령이 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당신의 믿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확신이 없느냐? 확신이 없어? 그러면 당신의 믿음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요. 제가 볼 때에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물이 새는 항아리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항아리라고 할지라도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항아리는 항아리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감에 따라 물은 점점 줄어들고 아무리 가득 부어도 또 흐르면 또 줄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문제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순복음교회 뭐 탓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한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대단하지만은 거기에다가 한번 다시 못질을 하자 말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마귀가 흔들지 못하도록 못질을 다시 한번 하자고 말이요. 한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확신이 없이 불안이 자주 생기는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이유든지 여러분에게 저촉이 되면 오늘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 저촉되는 부분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첫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는다고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믿는다고 하는가 하고 내가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는가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뭐 다른 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모르시면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아시면 아는 분은 외우는 분이니까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저도 뒤에 조목사님이 계셔서 깜빡하고 지금 잊어버려서 찾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가버려요. 머리가 가버려요. 어디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찾았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되면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얻었다는 말은 현재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되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참 좋은 번역이에요. 옮기느니라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옮겼느니라고 하는 한국 번역이 훨씬 더 이 말씀의 문맥을 살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의 처지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빛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옮겨졌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아,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거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런데요, 이 말씀 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신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한 5년, 전도사까지 한 5년 있다가 미국 유학을 이제 떠나기 전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사임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임하던 그해 봄 이제 대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구역 반을 나누어서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역 반을 제가 맡아서 가는데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대신방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봄, 가을 가장 일하기 좋은 때 길에서 너무 시간 낭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척하고 나서 대신방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지만요. 그 당시에는 그 대신방이 참 한국교회 중요한 목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대신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한 5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분 중에서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한마디 좀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내하고 못 만날 확률이 있잖아요. 나이들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60 이상 되시는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 집사님, 죄송하지만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집사님을 부르시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시죠? 내가 이걸 꼭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방 3개월 다니면서 60 이상 되신 남녀 집사님 권사님 뭐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저의 질문을 받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엉터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장로교회에서는 상당히 소문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서울 장 안에서 말이죠.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교회예요. 이북에서 피난 나와가지고 가마떼기 깔아놓고 참 거기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참 다시 일어난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요. 제 질문에 아멘,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서 참 평안한 얼굴로 대답하시는 분은 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당시 지금부터 한 7년 전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여자겠어요? 남자겠어요? 여기서는 당연히 여자라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많으니까. 맞아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분이 두 분 정말로 은혜스럽게 대답을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대답 못하는 사람, 묵묵부답, 불안하다고 털어놓는 사람, 뭐 이래요. 자, 예를 하나 들까요?
그 교회에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 아들은 서울대학교 유명한 피아노과 교수였어요. 잘 살아요. 인물도 좋아요, 이 권사님.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마침 그때 순신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셨어요. 무슨 중환병도 아닌데 입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권사님 보고 참 병상에 누운 사람 보고 그 질문 하자니까 조금 안 됐어요. 꼭 그날 밤에 죽으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바꿨죠. 권사님, 제가 이제 유학 떠나면 권사님 다시 못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문 하나 듣고 대답 좀 해보세요.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말이죠, 북한에서 비행기가 와서 폭격을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권사님, 천국 들어갈 확신 있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더니 한 1분, 2분 지나는데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아, 정말 그런 말씀 들으면요,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저 자신이 없어요. 겁이 나요. 참 권사님 치고는 기가 막힌 권사님.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왔더니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확신이 안 서면 안 데리고 가시나 봐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평생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남자분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뭐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신약 성경만 100번을 더 읽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낮이고 저녁이고 저는 교회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겠네요. 그랬더니 고개를, 이 머리를 썩썩 긁으면서,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질문에는 제가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을 100번을 봤다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도 100번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읽어요. 그래, 읽어요. 그래, 집사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앞으로 얻을지 못 얻을지 모른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얻었다고 그랬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오늘 보니까 얻었다고 했네요. 나 또 이런 사람 세상 처음 보네.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읽어도 마음을 거기에 담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고 읽으면 그거는 공연불이야. 그냥 뭐 얻을 것이라고 하든지 뭐 얻을지 모른다고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읽어 제끼는 거지. 자, 이러니 이런 사람이 무슨 확신이 있겠어. 그저 내 자식 같으면 머리다 꿀밤을 하나 좀 집어넣어주고 싶었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그런데 더 껄짝같은 대답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 할아버지 가로대 말, 아니 목사님, 그거 어디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천국 문 앞에 가서 하나님이 들어오라면 들어가는 거고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 그거 어디 내 마음대로 해요?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 하더라고요. 자, 이런 사례들이 왜 생기느냐,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정말 부끄러운 현상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 나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 성경 안에 얼마나 자주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 들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100% 신뢰를 안 하고 들고 다닌다 그 말이요. 그리고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100%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흔들흔들하고 불안하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흔들거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회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다시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말씀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두 번째 이유를 가르쳐드리죠. 이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믿음이 약하다고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당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면 아이고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참 겸손한 말씀이에요. 참 겸손한 말씀인데 그 믿음이 약하다는 그것 때문에 늘 불안을 갖고 은근히 마음에 참 좋지 못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예요. 그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어야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예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보석이 정말 너무너무 작아서 눈꽃만 해도 진짜 보석이 있고 가짜 보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뭐 큰 바위 같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작아도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냐 가짜냐예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무엇이 진짜 믿음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무엇이 진짜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요. 무엇이 진짜 믿음이요? 이 예수 옷자락을 단단히 붙들면 내가 구원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약해 보여도 진짜 믿음이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커 보여도 엉터리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믿음을 논할 때 내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하는 것을 논하지 말고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먼저 논하라고 말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항상 어리다고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한국에서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분을 한번 써내라 하면 누구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하나 붙들고 뭐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해오셨으니까 저라도 그 설문지에 쓰라고 하면 제일 먼저 조용기라고 쓰지 옥하늠이라고는 절대 안 써요. 그런데 조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목사님 믿음 참 크시네요 하면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리 믿음이 대단해도 내 믿음은 크다 하고 자랑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내 믿음이 약하다 약하다 늘 걱정하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내 믿음을 좀 더 키워야지, 말씀을 좀 많이 배워서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지, 또 기도 많이 해서 내 믿음이 강해지도록 해야지 하고 항상 우리는 뭔가 앞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 걸 자꾸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믿음 크다고 자만할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진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른편에 못 박혀서 고생하다가 죽은 강도 구원받았는데 그 강도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성경을 하나 봤어. 무슨 뭐? 여러분 그렇잖아. 설교를 한번 들었어. 뭐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봤어. 오 주여, 주님이 낙원에 가실 때 날 생각하옵소서. 딱 그거 하나야. 세상에 그게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 에?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받으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세계를 바꾸어 놓은 열 권의 책 중에 하나라고 흔히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탁월한 인물이고 또 제가 소속된 장로교의 그 뿌리가 바로 칼빈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이 참 좋은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작은 믿음이지만은 진짜 믿음은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중세기에 중범 그러니까 큰 죄를 범해가지고 아주 그 형을 크게 받은 죄수들은 대부분이 지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4,500년 전 지하 감옥은 위생시설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병들어 죽게 돼 있어요.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인데 어쩌다가 보면요 두더지가 구멍을 뚫는데 뚫어요. 두더지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당시는 무슨 뭐 세멘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땅에서 구멍을 뚫어가 지하 벽을 뚫고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구멍이 하나 뻥 하고 뚫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루에 한 번 정도 햇살이 각도가 말이에요. 해가 지나가는 각도가 어떻게 구멍하고 맞아가지고 그 햇살이 구멍을 통해서 지하 감옥에 환하게 비친대요. 그러면 죄수들이 그 순간에 팔을 갖다 햇빛에 대고 얼굴을 햇빛에 대고 등을 갖다 대고 그러면서 그 햇살이 지나가기 전에 서로가 그 조그마한 햇살에다가 일광욕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런 두더지 구멍이 있는 감옥에서 사는 죄수는 병이 걸리는 확률이 훨씬 적고 오래 살고 그런 두더지 구멍도 없는 감옥에 있는 죄수는 얼마 안 가서 병들고 죽고 그랬대요. 작은 구멍에서 비치는 햇살이라도 그 햇살이 진짜죠? 진짜기 때문에 그 죄수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햇살이고 한 5분 동안 잠깐 비치고 지나가는 햇살이지만 그 햇살은 진짜 햇살이기 때문에 죄수들의 건강과 생명을 도와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믿음도 그렇다 그랬어요. 믿음도 비록 두더지 구멍에서 나오는 햇살처럼 작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도 진짜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죽여주어 하면서 확신이 없으면 그거는 말도 안 되죠. 내 믿음이 비록 작아도 내 믿음이 진짜니까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죠. 왜 확신이 없이 항상 불안하냐? 이 사제의 축복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용서받았다 하는 축복 말이죠. 내 죄가 다 씻음받았다 하는 축복 말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불러드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하면 그만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뭐 자신 없어요 이런 생각에 들어요. 그리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마음에 약간의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물론 나면서부터 너무 마음이 선해가지고 70이 되도록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죄책감이 좀 덜하죠. 그러나 어쩌다가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10대 청소년 때 벌써 탈선하고 죄짓고 간음죄범하고 사기질하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 말이죠. 이런 분들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고 어떤 때는 좋아서 춤을 추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남편 모르게 잘못된 일을 범한 부인들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한때는 눈물 바가지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참 기뻐했지만은 자주자주 과거에 범한 죄가 고개를 들면서 모든 믿음에 막 그냥 뿌리가 흔들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소위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이야.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또 요즘처럼 말이죠.
뭐 나쁜 통계입니다만은 우리 한국만 해도 여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정결을 지키는 비율이 50%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다 뭔가 잘못한 일을 한두 번씩은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만은 아,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그것을 숨겨놓고 날마다 발발발발 떨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세요? 예?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골로새 2장 13절 보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따라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한두 가지 죄를 사하시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때에 우리 죄의 80%는 사하시고 절대 그 말씀 아니에요. 100%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거짓말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니에요. 의리도 없는 존재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뭐 신앙 고백은 말이죠. 청산유수로 해놓고는 말이지. 자기 급하니까 자기 목숨 살겠다고 나는 모른다 하다가 이 비어 먹을 놈은 나는 모른다. 나 지금 저주를 하면서 미안해요. 이강란에 제가 건설했어요.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한 사람 아니요. 그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받아요? 그렇게 배신자. 뭐 가론유다나 베드로나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가론유다는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고백한 사람이 그렇게 눈뜨고 예수를 부인했으니 그건 뭐 완전히 배신자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베드로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과거의 죄 때문에 뭔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흔적이 있나 없나? 전혀 안 나옵니다.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하는 자유함과 해방감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만큼 완전 무결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말이죠. 그 보통 사람 아니지 않아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만 죽였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그 가운데는 또 상당한 수가 희생을 당했을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이지만 일단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 죄 때문에 벌벌 떠는 데가 있나? 심지어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간질병인지 안질병인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를 몹시 괴롭히는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시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나는 과거에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핍박한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몸에 가시를 안고 씨름한다는 말을 한 곳이나 있나? 없어요. 완전히 자기의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수가성 여러분, 남자 다섯 여섯 명을 거치면서 장녀 같은 생활을 한 여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은 다음에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계속 고민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기독교 진리가 아니죠. 한번 주님이 용서하시면 완전히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용서받아요. 저는 옥하늠이라고 하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저도 몰라요.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할아버지가 지었다는데 주무시다가 지었는지 하여튼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그래서요, 이 가는 데마다 제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아요. 아, 우리 조 목사님은 이름이 못 잊지 않아요. 딱 들으면 딱 먹어오잖아요. 근데 옥하늠이 뭐야, 이거? 알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말이죠.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참 제가 재밌는 착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아마 성령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죄 많은 사람이, 그렇죠.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이거든요. 옥이라는 말은 구슬이라는 말이에요. 진주라는 뜻입니다.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옥인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나를 씻어주신 다음에는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 됐네요. 할렐루야. 아,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씩 마귀가 와가지고요. 제가 지은 과거의 죄를 가지고 막 흔들어요. 이놈아, 이놈아 하고 흔들면 막 겁이 나고 어떤 때는 또 막 불안해질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나라. 나는 한 개의 흠도 없는 옥이니라 하면은 그래서 끝나는 거요. 끝나는 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공로가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하세요. 그러므로요, 내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나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잘 알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오? 하나님이시니 누가 뭐하리요? 정죄하리요? 어디 감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 놓고 죄가 있느니 없느냐고 떠드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확신이 없이 흔들거리면 이 시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방울방울 피 흘려주신 주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놀라운 피요, 보배로운 피입니다. 어떤 죄라도 다 씻어주시고 한번 씻어주시면 영원히 영원히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영광스러운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네 채로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느냐? 이 믿음과 감정을 혼돈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의 요소가 생깁니다. 믿음과 감정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와 거의 동일시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불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눈을 열어주시면 뭐 냉랭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펄펄 뛰지요. 뭐 그냥 소리 지르지요. 뭐 아멘 하지요. 할렐루야 하지요. 뭐 그렇잖아요. 이 믿음에 있어서 감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속된 장로교 같은 데는 이 감정을 너무 막 억눌러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요. 너무 억눌러가지고 좀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막 날마다 헤헤 웃고 다니고 막 그냥 예수님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고 하는 사람 보면 좀 못났다. 저 뭐 사람이 저렇게 주책이 없어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싶은데도 기뻐하지 못하니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베레벨 짓을 다 하는 거야. 춤을 추기도 하고 뭐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교회 와서는 얌전한처럼 앉아 있어야 돼. 그 너무 감정을 억눌러 가지고 신앙에 오히려 기현상을 일으켰는데 또 우리 순복음교회는 또 감정을 굉장히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감정을 존중하다가 보니까 약간 좀 처음 오는 사람이 보면 멍해질 정도로 흥분하는 일 있죠. 자, 이거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믿음하고 감정을 혼돈하는 거예요. 감정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막 기분이 좋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뜨거우니까 내 믿음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그저 어떤 때는 식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정은 밀물 썰물이에요. 어떤 때는 막 몰려와요. 이런 뭐 특별한 집회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가슴에 정말로 진리를 깨닫는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세상은 내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날 구속하신 예수님만 살아계시는 것이 눈앞에 환하면요 막 그저 뭐 그냥 가슴이 뭐 그냥 벅차오르죠. 벅차올라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천국처럼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런 은혜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회 끝나고 나서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점점 물이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점점 감정에 물이 빠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말이야, 자녀들 보고 신경질 부리고 말이야. 어? 교회 나와서는 또 내가 믿음이 없다고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일부러 또 기쁘지 하고 또 이러지만은 집에 들어가면 또 뭐 똑같은 꼴이 되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목사도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목사가 목사라고 해서 날마다 은혜 충만합니까? 자,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봐요. 그렇게 믿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어떤 때는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엘리야를 보세요. 날 죽여주세요. 이제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탄은 평신도를 공격하기 이전에 교육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막 흥분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기분이 안 좋다. 너무 내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 찬송도 부르기 싫다. 기도할 때도 입도 열기 싫다. 아,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냉각 상태에 빠졌어.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도 완전히 가버린 겁니까? 여러분, 대답이 그렇게 메가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똑히 대답해요. 자, 내 감정이 그렇게 식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내 감정 때문에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감정이 특별히 뜨겁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다. 너무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내 감정이 너무나 식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형편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바로 믿음을 측정하는 바로메타라고도 생각지 마세요. 믿음의 측정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렸지. 내 감정이 그렇다, 안 그렇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좋으면은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춤추면 되는 거고, 아, 뭐 기분이 안 좋으면은 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지. 어떤 선교사분이 그 참 재밌는 예화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 믿음과 감정 문제를 놓고 이런 예화를 이런 예화를 말씀한 일이 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이제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이제 출발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날 밤이에요. 그 마지막 날 밤은 유월절 지키는 날입니다. 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공포의 밤이었습니다. 그 공포의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식구들이 방 안에서 먹어라. 그리고 아침까지 절대로 문 열고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외투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날이 새면 출발할 준비를 하고 그 어린 양을 먹어라. 이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 문에 묻어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명령을 받고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집안에서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갑이라고 하는 집을 보니까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둘러앉았어요.
둘러 앉았는데, 아, 고기를 먹고는 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아이스박스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했거든. 야, 얘들아, 조심해라.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처음 난 사람을 다 죽인다는데, 모세가 뭐 어린 양 피를 발라놓으라고 해서 발라놨기는 놨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조금도 정신 놓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밤을 보내야 돼.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놓으니까 모두가 다 막 그냥 눈이 둥글해가지고 지금 얼어붙었어요. 그러면서 고기는 먹으라고 하니까 고기는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집을 보았더니 아버지가 식구들을 앉혀놓고 희희낙낙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43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고생하면서 정말로 이거 뭐 벽돌 굽고 뭐 날마다 너나 나나 얼마나 고생했냐. 오늘 밤 마지막이야. 오늘 밤 마지막이야.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말씀하는데 오늘 밤에는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건 다 그저 다 죽인데, 그러나 우리 집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천사가 못 들어온데 오늘 밤 기분 좋게 이 어린 양 고기 먹고 날이 새면 우리는 출발이야. 이제는 노예의 생활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 좋게 먹자. 자, 그러니 여러분, 갑이라는 집하고 을이라는 집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 집은 감정이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어요. 한 집은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죽음의 천사가 어느 집으로 들어와서 처음 난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두 집 다 안 들어왔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는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안에 있는 사람의 기분이 아이스박스냐 아니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심지어 부부가 뭐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그거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있으니까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누구의 피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아요? 그 피가 우리 집에 빨갛게 묻어 있습니다. 어떤 사탄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기뻐하든 뭐 기뻐하지 못하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정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느냐? 순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 한국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는 삶을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아니 뭐 하나님은 용서가 직업이고 나는 죄짓는 게 직업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육신이 약한데 뭐 어째 뭐 어쩔 도리가 없지 하고는 그저 뭐 적당하게 그냥 죄짓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을 살아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 그저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순종이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따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을 나무와 열매로 보셨어요. 동전의 앞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순종합니다.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려다가 잘못해서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뭐 구원받는데 하고는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의를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 생활에서 순종 못하는데 나 같은 것이 뭐 천국 들어가면 뭐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버립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믿음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것만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순종의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순종하는 생활을 너무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도대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자주 흔들릴까? 첫째 뭐라고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좋으신지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약점이 있죠. 둘째는 뭐요? 믿음, 작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셋째 뭡니까? 용서받은 축복을 자주 우리가 의심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넷째는 뭡니까? 믿음과 감정을 자주 혼돈하세요. 이런 것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뭐 있어요? 다섯째, 순종이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믿음. 이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하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천하가 무너져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오늘 현대 교인들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압니까? 교회를 다녀라 괜찮다, 기도도 해라 괜찮다, 성경 공부해라 괜찮다, 제자 훈련해라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러나 확신만은 갖지 말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뭘 보고 제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사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다음 드디어 그가 대중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의 확신을 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그때 마귀가 사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여러분 중요한 말 하나 있어요. 왜 시험합니까? 시험하는 이유. 내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세 번 반복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메시아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구에 태어났잖아요. 말구에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서요? 예수님 그랬다고 보세요? 아니죠. 예수님도 지각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모든 것이 참 사람으로서 성장하면서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을 서서히 확인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2살 때 이미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죠.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친 것이 어딥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비둘기가 그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 들은 다음에 예수님은 아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분명히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메시아 확신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것인데 마귀가 찾아와서 그거 흔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 확신 흔들기만 하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만 흔들면 된다고 마귀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니 그렇다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라. 떡 못 만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 보면 마귀는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흔든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흔드는 것처럼 계속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6시간 가까이 피를 쏟고 고통과 실험하면서 주님의 정신이 가물가물 정신이 가물가물 갈 때입니다. 정신이 가물가물 갈 때예요.
그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뭐라고 말했나요? 네가 만일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뭐하라? 뛰어내려라. 너 만일 뛰어내리지 못하면 너는 개죽음하는 거야. 너 메시아 아니야. 만약에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을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확신이 흔들렸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도 눈에 불을 쓰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의 확신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유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고 저촉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시고 또 교회에서 앞으로 계속 배우셔서 그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하가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여,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해주시고 예수님 구원을 주신 주님만 생각하면 늘 가슴속에 찬송이 넘치고 춤을 추고 싶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 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